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2월 솔로이신 분들의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재회를 기다리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또 솔로이신가요? 정말 아무도 주변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바라보면요, 정말 좋은 인연은 많이 자 있을 거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타로도 좋은 타로를 많이 많이 자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2월입니다. 봄이 오고 있죠? 여러분들의 연애에도 봄날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을 했고요. 자, 2011년 2월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의 연애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사람이 있는지, 자, 새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연상인지 연하인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분을 기다리셔야 하는지, 자, 기타 등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그럼 집중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1년 2월의 솔로 연애운입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2021년 2월이고요. 벌써 2월이네요. 2월의 솔로 연애운 그첫 번째 선택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2월의 솔로 연애운이고요. 제가 이렇게 첫 번째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요, 이 완성의 타로, 월드라는 타로이고요. 그리고 큰 칼이에요, 칼.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칼은 결단과 선택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월드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가 연애운에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2월 달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연애를 시작하실 거고요. 자, 이 월드라는 타로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고 있고요. 동굴 안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돌덩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타로가 있고, 자, 요거는요. 바다예요.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이라고 자 보시면 되세요. 자, 한마디로 2월달 연애의 기운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뛰어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건 구패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여기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사랑을 표현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는 조금 연상일 거고요. 그리고 노련합니다. 책을 들고 여러분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절대로 감정 표현을 하신다거나 또 하나, 여러분에게 휘둘려 갈 사람이 아니세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긴 하지만, 겉모습과 속이 굉장히 다른 분들입니다.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연애에서만큼은, 고집쟁이에요. 고집쟁이고, 여기 채찍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자, 먼저 연락하시고 움직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무조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요. 조금 연상일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 요 타로는요, 행동을 하라는 의미의 타로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여러분보다 연상이면서, 당연히, 말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연애의 감정이라는 걸 감히, 가지지도 못할 거고요. 그냥 주변에, 자, 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 분한테 연락한다거나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괜히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요, 요거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고요. 자, 동굴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내가 또 착각일 거야. 그리고 괜히,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2월 한달 멈추실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월드나 완성의 타로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결단을 내릴 시기입니다. 자, 여기 UDD잇이라는 타로예요. 움직이시래요. 자, 로맨스 엔젤의 타로 마음을 표현하시랍니다. 자, 이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을 들고 있고,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연애 쪽으로 뭐, 부드럽거나 달달한다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이분한테 감정 표현이라도 하셔야 돼요.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안부 인사를 보낸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2월달 그냥 절대로 지나가지 않으실 거고요. 자, 요거는 주변에 있는 거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뭐,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는 타로 나와줬으니까, 재회를 기다리신다면은, 자, 그 재회가, 2월달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 먼저 연락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분, 자, 칼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시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로를 한번 펼쳐서요,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까지 발전을 할수 있을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칼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칼이 있고, 자, 눈이 가려졌고, 요건 지팡이 세 개인데요. 이세 개의 지팡이는 화합과 화해를 상징합니다. 요거는 재회겠는데요. 자, 재회일 거고요. 그 다음에 칼의 여왕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연락하지 않으면은 이건 좀 후회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요. 자, 감정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는 여러분이 연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나버리면요, 그래서 연락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이번에 연락하지 않고 지나가시면요, 요거는 분명히 아쉬울 거고, 칼이 이렇게 많다는 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고, 망설여지신다면은 지금이 그 기회니까, 한번 과감하게 움직이십시오.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기 때문에 2월달 솔로이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월드 완성,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움직이신다면 굉장히, 자, 놓치기 아까운 인연, 그리고 끊어졌던 인연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칼, 보이시죠? 요럴 때는요,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눈이 가려졌죠? 요때 그냥 지나가시면 분명히 아깝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타로를 아무리 열심히, 지금 잠깐, 잠시 멈춤하고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거든요. 근데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2월달 여러분들은 먼저 감정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또 놓쳐버리면, 이건 분명히 재회일 거고요. 요 시기를 연락 안 하고 지나가신다. 그러면 또 굉장히 흐지부지 이분 때문에
새로운 연애도 하지 못하실 거고, 예, 과감하게, 예,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이분을 만나시던지 뭐 어떤 결판을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2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3월, 4월 흐지부지 흐지부지 계속 시간만 가실 거니까 자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예, 남자예요. 이성이고 자 채찍을 들고 있죠. 이때는 예, 연락을 한번 대차게 하셔서 예, 끊어버리던지 다시 시작하시던지 결판을 내리셔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의 2월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칼이 너무 많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예, 지인들 사이에 나타난다는 타로와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 그리고요 요것도 지금 실천하라는 의미거든요. 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서 달달함이라든지 그거와는 좀 거리가 머네요. 여러분들은 자, 가만히 계시면 그냥 이거는 끝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2월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시간만 가는 겁니다. 여기 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좀 스트레스, 고민 뭐 이런 거 있으시겠지만 예, 차라리 때는 지금입니다. 예, 과감하게 한번 예, 연락하시고 감정 표현하시고 끊어버리시던지 새롭게 시작하시던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더욱 노력하라.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 여기 지팡이의 3번 제가 말씀드렸죠. 2월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기려면 새로운 연인, 자 연인 관계로 발전하시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표현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표현하셨을 때 지팡이의 3번은요. 화합과 이해, 용서, 그리고 발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재회라든지 연인으로 나아가시진 않겠지만 자 마음이 연결될 것이고 소식이 다시 이어질 것이고 예,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실 거예요. 그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실 거라는 거. 제가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 2월 달에는 누가 됐든지 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먼저 마음을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재회 기다리시는 분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3번의 지팡이 화합과 화해 용서. 자, 기회를 잡으실 거예요. 두 분 사이가 다시 이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게 2월입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폭타. 자, 2월에 솔로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한번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2월에 솔로 연애운이신데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예, 고춧가루 그리고 예, 과일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 요거는 여기 보시면 섹슈얼 타로에서 월드가 나와줬어요. 주변에는 이미 이성이 있습니다. 예, 솔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솔로가 아닌 거예요. 근데요, 뭐 즐기세요. 재미있게 예. 만나세요. 반복입니다. 어차피 예,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자, 이분과 어떤 관계가 발전된다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이 나이스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2월 달에 자, 이분하고 뭐 새롭게 뭐 연인 사이로 발전되신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서로 간만 보고 있고요. 자, 그건 여러분들 때문이기도 해요. 자, 변덕을 상징하는 타로와 자, 창 끝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어차피 예, 결정 못 내리세요. 계속 반복이고 도돌이표입니다. 예,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싶은데 또 마음에 안 들고요. 자, 그리고 이미 제가 요거 단언컨대 주변에 있고 지금 이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분이에요. 그분하고는요. 지금이 딱 최선이고 예, 꼭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괜히 요런 분들은요. 무리해서 연인으로 진행이 됐다가 지인도 잃고 또 그리고 괜히 어색해지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예. 자, 월드 완성 섹슈얼 타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시작은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장미꽃이 나무에 이렇게 열매처럼 맺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엔 이성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예, 메인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안타깝다면은 자, 이렇게 도돌이표라는 거. 자,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 그리고 전혀 아쉽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독수리겠죠? 여러분과 연애를 하셔도 아쉽지 않고, 안 해도 아쉽지 않고. 근데 금전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건 행운이라는 뜻도 들어있기 때문에 2월달 자 조사 한번 다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 무리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마시고요. 같이 알고 지내면 이분은 나름 자신의 지인이라든지 사람들을 챙기시는 분이고요.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옆에 두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이익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라는 건 사람 가려서 만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지인으로 알고 지내도 여러분들에게 영향가가 있다는 거니까 괜히 무리해서 이럴 때 서로 어색해지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잘 지내세요. 혹시라도 예, 솔로이시고 저 사람이랑 좀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셨다면요. 2월은 아닙니다. 2월은 여러분들의 관계가 무르익는 시기인 거지 갑자기 연애 사이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도돌이표가 있고요. 자, 까칠하고 변덕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분도 여기 이렇게 독수리입니다. 뭐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분이 달달하고 또 애정이 넘치게 나오실 분들도 아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사랑을 표현하실 분들도 아니시고요. 어차피 두 분은 이거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알아야지 연애 감정도 생기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을 연애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쌍방이에요, 쌍방. 자, 도돌이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건데, 자, 그냥 여러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연애를 하기에는, 예. 한 사람을 결정 내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세요. 충분합니다. 연애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가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분하고의 관계는 자, 2월 달만큼은 그냥 친밀하게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뭐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 시작 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스며든다고 하죠. 살살살살 그분과 자꾸 만나시면서 예, 꼭 누가 먼저 굳이 연애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사귀고 있는 그런 사이로 가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까다롭고요. 자, 결정 내리지 못하시고 고민되시는 게 여러분들이시라면은 자, 이분 역시도 자, 독수리예요. 돈 많고 능력 있고 그래서 아쉬울 거 없는 분이세요. 약간 애매한 태도에, 뭐, 지고지순하게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솔로라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솔로일 수가 없고, 주변에 어차피 사람이 많고, 자, 그리고 상대방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좀센 타로죠? 자, 감정을 상징하는 마이너 타로이지만, 요거는, 인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좋고, 말 걸기가 쉽지가 않고, 기가 세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외모가 좀 뛰어나시겠죠? 뛰어나시니까, 자, 이렇게 변화와 변덕, 예.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고를 수 있는 거고, 요 시기에 악마가 들어온 거예요. 독수리. 만만치 않은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자신한테 좀 헌신해 주길 바라겠지만, 헌신은,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아쉬울 거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요 월드의 완성의 타로가 다른 타로도 아니고 섹슈얼 타로에 나와줬어요. 선수가 선수를 만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니까 2월달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생기려면, 자, 솔로를 탈출하시려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체가 어차피 솔로 탈출하신 거고요. 이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는 게 2월은 아닐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고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예. 저 사람은 일단은 예,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오늘부터 1일차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2월 달도 마찬가지 지금까지와 예, 똑같이 반복입니다. 결정 내리지 못하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사람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자, 솔직히 자, 여기 이렇게 섹시얼 타로에서 완성 월드라면은 꼭 굳이 연애가 아니어도 아쉬울 거 없으시고요. 뭐 나름 뭐 다 예. 뭐 연애랑 똑같이 지낼 거예요. 그 연애라는 두 글자만 안 붙었다 뿐이지. 그리고 주변에 어차피 여러분들 예. 이성이 많아요. 예.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바로바로 바로, 예. 그냥 사귈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까다로우신 거니까 결정을 못 내리시겠죠? 지금처럼 네, 똑같이. 자, 요거는 첫인상 굉장히 좋고 센 여자, 센 캐. 그리고 상대방 이성들이요. 여러분들을 많이 바라볼 거예요. 그만큼 예, 뭐 외모가 뛰어나신가요? 뭐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누패일까요? 구패일까요? 뭐 큰 의미 없어요. 예. 구패일 거고요. 예. 주변에 뭐 누패도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 지금 주변 사람도 많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차피 한 명 이어져 있습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자, 조사하면 다 나오죠. 자, 그냥 그분하고 과거의 관계처럼 2월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 두 번째 선택지는 사실 이 도돌이표, 되돌이표의 타로가 나오고, 자, 변덕과 창 끝에 묻은 피라면은 요거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못 내리시는 거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은 연애 시작이에요. 예. 근데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2월 달에도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 펼치기 전에요. 잠시만요. 요거 펼치고 말씀드릴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유고 퍼스트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괜히 예. 여러분 헷갈리셔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시지 마세요. 서로 힘들어집니다. 아니다 싶으시다면 그냥 꼭 연애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충분히 식사하시고 뭐 술도 한잔 드실 수 있고 예. 그거를 굳이 연애로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헷갈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다면 그분하고 솔로 탈출 뭐 그거 아직 자, 지금 2월 달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복잡해만 지고 도돌이표 반복만 되실 거예요. 자, 내 사랑의 해답 작업하라입니다. 예. 자, 어차피 예. 이 결정 못 내리세요. 2월 달 예. 솔로 탈출보다는 지금도 충분하시잖아요. 작업하라. 그냥 예. 뭐 연애에 뭐 아쉬운 분들이 아니신데 뭐 주변에 사람도 많고. 예. 사람을 고르고 찾아가는 그런 시기로 삼으세요. 특히 뭐 이성이 아쉬운 분들이 아닌 여러분 2월 뭐 이렇게 한 사람을 정하기보다는 작업하라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 과정 안에 계시면 돼요. 자, 제가 괜히 어설프게 선택하시면 이것도 꼬여 있는 거예요. 자, 굳이 연애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지금 정도면. 자, 요런 거 처음 나오네요. 작업하라. 네. 뭐, 좋습니다. 2월달 쉬어가시진 않으시겠네요. 자, 응원 드릴게요. 북타. 자, 2월에 솔로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월에 솔로 연애운. 자, 2월달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또 나름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달 한 달이 모두 스펙타클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연애 쪽으로 뭐 불꽃이 튀긴다는 것만이 꼭 긍정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요, 조상님이 보호하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인데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있다는 거고요. 자, 기다림의 가치라는 타로, 그리고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나와줬고요.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팡이의 여왕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솔로이신 분들, 재회를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 자, 그리고 무언가 나는 대단한 사람, 예, 만나야 된다.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고 할까요? 자, 연애를 시작하실 때 굉장히 까다롭고, 예,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감정을 발전시키는 시기가 좀 주저스러우신가요? 예. 그러면,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 2월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연애를 시작하신다기 보다는, 그리고 누페가 나타난다기 보다는, 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딱 그렇게 재회를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언컨대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정 표현을 해올 거고요. 자, 여기 지팡이의 여왕은 새로운 출발, 자, 재생과 전환을 상징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 연락은 올 거예요. 자, 근데 그게 2월은 아닙니다. 자, 2월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짐을 짊어진 노파가 있죠. 요거는 조금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고,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다시 알아봐야겠지만, 예, 2월은 아닌 거예요. 2월은 기다리시는, 예, 달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기다림의 가치라는 하얀 천사 날개, 예,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상대방을, 자, 용서하고 기회를 주면 줄수록, 예, 여기 이렇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그 얘기는, 예, 다가온다는 거니까. 누군가 마음속에 있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 그냥 기다림을 유지하시면 돼요. 요게, 예,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의 경우고요. 정말 난 재회도 없고 솔로고, 예, 누페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예, 눈이 높고, 예, 까다로우세요. 예, 연애를 시작하셔도 그냥 뭐 식사를 한번 하는 거, 그리고 뭐 술을 한잔 마시는 것조차도 괜히 쓸데없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왜 시간 낭비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세요. 왜 내가 쓸데없이, 예, 별것도 아닌데, 예, 차 마시고 뭐 술한잔 마시고, 자, 그게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시간 낭비고 도대체 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세요. 뭐 그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예, 그거 뭐, 그 스타일의 차이고, 여러분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자, 여기 희생을 상징하는, 예,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놈만 팬다, 그죠? 10명 필요 없고, 예, 좀 시시껄렁한 사람들 트럭째 갖다 줘도 트럭째 버리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요거는 생각의 아버지라는, 예, 타로거든요. 동굴 안에 숨어버리겠다. 그런 의미, 여러분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자, 까다로우시고요. 눈이 높으시고요. 자, 그리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서 연애를 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여러분들. 좀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선이나, 아니면 소개팅을 나가셔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기에, 예, 좀 완벽한 그런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시니까 2월달, 예,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예. 그 지금까지 없었는데 2월에 갑자기 나타나겠나요? 그렇지 않겠죠? 예. 자, 요타로는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예, 의미를 갖고 있는, 뭔가 좀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2월은 그냥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가꾸시는 그런 시기로 삼으셔야 돼요.
자,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고요. 섹슈얼 타로에서 왕이 있습니다. 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섹슈얼 타로에서 왕이 등장했다는 건 그냥 지나가시진 않을 거예요. 예, 그게 예. 뭐 무리해서 관계를 발전시켜도 혹시나가 역시나다라고 여러분이 느끼게 되시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뭐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거.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 예, 요거 갑자기 감정이 막 이렇게 솟아오른다거나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뭐 그래도 2월 달에는 예,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눈높이를 낮추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자, 2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럼 그분들이 자, 소식을 전해올 겁니다. 다 왔습니다. 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솔로이신 분들,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광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흔들리시고, 자, 괜찮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예,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케이스인데, 좀 가까워지셔야 돼요. 서로 간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너무 첫인상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자, 조상님이 보호하사니까 인연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싫다. 나는 처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괜히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 나는 내 이상형을 찾을 거다. 정말 찐 연인을 찾을 거다. 그러니까 뭐 소개팅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인연이 들어와도 아니다 싶으면 다 잘라버릴 거다. 그러신다면 2월은 그냥 준비하는 달, 공부하는 달, 얌전히 뭐 외모 가꾸신다거나, 운동하신다거나,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달이 되시면 되세요. 소개팅 한명 이렇게 해서 들어올 겁니다. 예.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연상이고, 조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예. 뭐 고집이 좀 있고,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그거야 뭐 당연하신 거고, 그죠? 예. 첫인상의 초반에 좀 약간 좀 재수가 없을 수가 있는데, 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알아가야 됩니다. 자, 기회를 좀 주세요.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내 사랑에다 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몰아내라. 자, 몰아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몰아내라. 예, 2월 달에는요. 예, 그냥 좀 쉬시는 달이신가 봐요. 예. 자, 요거 마카롱 타로 한번 가볼게요. 귀여운 애들이 뼈 때리는 타로죠? 자, 여기 황금. 자, 황금이 동전이 5개나 있는데 추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꽃이 감정을 상징하는 컵에 잔뜩 있고요. 여기 귀염댕이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분이겠지만 예, 마음이 잘 움직이시지 않을 거예요. 굳이 뭐 2월 달에 솔타를 하시겠다면. 자, 시간이 필요하고 그분한테 기회를 좀 주셔야 되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솔타를 하시겠다. 네. 그러나 역시 2월 달에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그리고 나를 가꾸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런 달로 삼으시는 게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응원 드릴게요. 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그냥 기다리시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2월에 솔로 연애운이고요. 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타로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여기 기회를 알리는 자, 기회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병 속의 메시지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말탄 기사가 컵을 갖고 여러분에게 뚜구닥뚜구닥뚜구닥 달려오고 있고요. 자, 전차의 타로가 있고 빌리브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자, 의미의 타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소개팅이나 뭐 선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극혐이에요, 극혐.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제가 왜? 아니, 갑자기 나한테 왜?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만큼 여기 피를 흘리고 있고, 여기 이렇게 시뻘건 하마가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날카로운 목소리의 에이스예요. 고개를 돌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 아, 예. 고백을 받으시겠는데, 그 고백이, 예. 뭐,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뜬금없이, 아니, 네가 왜 나한테 고백을 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친구, 직장, 동료, 뭐, 그런, 뭐, 모임,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안에서 뜬금포 고백이 있을 건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글자로 딱 정리해 드렸죠? 극혐이에요, 극혐. 아, 이렇게 자꾸 고개를 돌리고 있고 외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또 새가 있습니다. 황금의 동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주변에 예, 분명히 지금 제가 요 정도 말씀드렸을 때 아, 모임 안에서 뭐 긴가민가 하고 뭐, 리스트를 한번 쫙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호감을 표현했다. 그런 건 빼세요. 그런 거 빼시고, 그럼 나도 좋아하고 있다. 자, 그런 거 빼시고, 나 그러면 몇명안 남습니다. 그죠? 몇명안 남을 거예요. 그 안에서 결판이 납니다. 예. 요럴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포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름 이상형이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요럴 때는 좀 피해 다니세요. 모임 같은 거좀덜 나가시고요.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뜬금포 연락이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런 거 하시면은 괜히 밥 먹으러 식사하러 나가셨다 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극혐, 극혐이에요, 극혐. 그러니까는, 2월 한 달에는 예, 여러분께서 원치 않은 인연이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거지만 들어온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차게 자, 전차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고백 한번 들어올 거니까 자, 피해 다니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자, 이렇게 황금 동전의 타로가 있다면 그분이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예. 아, 이게 통하지 않으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너 이상하다고 얘기해도 그렇죠. 사람은 어차피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연애에서 특히 예, 마음이 이렇게 좀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서로 괴로워요. 예, 웬만하면 피해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인연, 2월 달에 들어오는 인연은 그냥 여러분들을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자, 기회와 병 속의 메시지니까 자, 고백을 해올 겁니다. 요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무언가 이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을 때 기회가 될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뭐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자, 요거 마카롱 타로, 귀여운 타로로 여러분들의 또 뼈를 한번 때려 드릴게요. 잠시만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연애라는 게꼭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 내 이상형과 또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 주변을 둘러봐도 또 그런 분들이 또 인연이 될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은 그거는 영화 속에서나 상상 속에서나 벌어지는 일이고, 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조금 맞지 않는 분이 고백을 해옵니다. 주변의 지인, 동료, 모임, 뭐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칼을 휘둘러요. 자꾸 거부하시고, 자, 외면하시는 게 여러분이신데, 한번 알아보죠. 이 외면을 계속 하셔야 되나, 아니면은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좀 여는 게 좋으실지. 자, 마카롱 타로 가볼게요. 자, 황금 동전이요. 황금이 진짜 많아요. 이거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능력 있고, 조건 좋고, 그리고, 최소 외자차. 저는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분을 만나시면은 뭐돈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뽀대나고 화려한 연애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자, 지팡이의 여왕이니까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 검은 고양이, 예, 검은 고양이는 예, 눈동자 보이시나요? 얘가 약간 예, 째리고 있네요. 예. 자, 요 정도 타로가 나왔다면 제 결론의 타로는 아직 펼치지 않았지만 그분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예, 연애할 때 이상형을 만나고, 이상형을 찾고,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만나다 보면은 정들 수 있는 거고요. 요 정도 조건에 그요 정도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예, 여러분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 올까요? 요 정도는 한번 만나 주세요. 자, 왜냐면요, 전차 있고 믿음 확실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분들이 아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떠받들어 줄 거고, 여러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 가볼까요? 결론입니다. 자, 칼이고 눈이 가려져 있고요, 다리예요. 예, 변화와 변덕을 상징합니다. 자, 결론은 역시 좀 애매하네요. 요 극혐으로 갑니다. 그래도요, 2월달 들어오시는 이분, 저는요, 예. 받아들이시고, 굳이 뭐 연애가 아니어도 이분의 고백을 잘라내지 마세요. 그거는, 예, 너무, 예, 깊이 고민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즉흥적이고, 난 싫어. 네가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러세요? 라고. 자,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예. 상대방이 예, 고백을 해왔을 때그 자리에서 거부하시지 마세요. 기회를 주시고 그냥 두고 보세요. 시간이 지나시면 그래도 그분이 좀 이뻐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놓치기에 아까우신 분들이에요. 능력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사랑이 예,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외면하세요. 제가 극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요거 나쁘지 않아요. 예. 자, 역시 여기 또한번또 외면하고 계십니다. 벽을 치고 계시죠? 눈이 가려졌고 칼을 들고 있고, 자, 변심을 상징하는 다리 떴고요. 자, 이게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건 그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은 좀 힘들겠지만, 2월 달에, 예, 그렇게, 예, 그런 딱 맞는 예, 연애가 펼쳐지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주변 지인들 사이, 그다음 회사 동료, 그리고 모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툭튀 고백이 있습니다. 극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자, 요거는 제가 단언하건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쉬울 거예요. 세상에 이만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만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마음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바로 벽 치지 마시고 자 옆에 그렇다고 해서 어장이나 희망 고문은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지인 사이로 일단은 내비두세요. 나중에 또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아까운 분입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자신만의 방식대로. 그죠? 예. 자신만의 방식대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런 때 뭔가, 예,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예. 그래도, 예, 이거 안 돼요. 갑자기 쳐내신다거나, 예, 상처 주지 마세요. 진짜 아까우신 분들이에요.
벌 받습니다. 이런 분들을 외면하시면 벌 받아요, 벌 받아.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악마요. 여러분, 악마가 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사람 사이에 예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하는데, 예. 자, 거절하는 것도, 예.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죠? 예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 좁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부딪힐지, 어디서 부딪힐지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실 만큼, 예, 이분들이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여러분 인생에 또 태클을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헤어짐이나 거절에도 예의가 있다는 거. 물론 자신만의 방식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상처 주지 마시고요. 자, 2월달, 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슈퍼 엘리트 갑이십니다. 예. 사람, 너무 상처 주지 마시고, 악마가 되지 마시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좁아요. 자, 그런 분들이 주변 지인이나 모임에서 들어올 거라는 거.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힌트가 되셨겠죠?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